네, 안녕하세요. 유넬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스타게이트 SG-1이라는 미국 드라마, 미드에서 또 하나의 인상적인, 그리고 많은 교훈을 주는,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시즌 1, 에피소드 15번에 나오는 The Cold Lie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입니다. 자, 일단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틸크를 통해서 이제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틸크가 이제 SG-1 팀의 소속인데, 이제 SG-1 팀이 이제 새로운 또 행성을 이제 탐사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가봤더니 그 지구인들에게는 다 처음 가보는 행성이지만, 이제 틸크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와본 곳이에요. 그게 예전에 온게 언제냐면은, 틸크가 과거에 이 과울드, 이 지배 세력, 사악한 지배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당시, 그때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양민을 학살했던 그런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마을을 이제 우연히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틸크가 긴장을 하죠. 내가 이제 예전에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곳으로 오게 됐으니까. 물론 지금은 과거의 과오,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지구인들과 함께 선의 편을 써서 과울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지만은, 어쨌든 지나간 과거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악행을 저질렀던 건 사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마을을 이제 찾아가는데, 물론 이제 SG-1 팀의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그때 마을 주민 중 하나가 이 하노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젊은이가 틸크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를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틸크는 이제 자기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재판에 넘겨지고, 나의 운명은 여러분에게 맡기겠다. 나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에 따른 벌을 달갑게 받겠다. 라고 해서 이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SG-1 팀의 이제 리더 잭 오닐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난리가 났죠. 지금 갑자기 틸크가 지금 잘못하면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뭘 실제로 감옥에 갔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틸크를 대신해서 이제 변호를 하고 이제 재판 과정을 이렇게 딱 진행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SG-1 팀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이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소박한 농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력을 이용해서 틸크를 이제 감옥에서 탈출시키고 이제 이곳에서 도망갈 수 있어요. 하지만 틸크가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이제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틸크하고 SG-1 팀의 리더인 잭 오닐이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그 읽어보면서 제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오닐 대령, 이 사람이 SG-1 팀의 리더입니다. 이 사람이 이러죠. Tilk, are you trying to commit suicide? 틸크, 자네 지금 죽고 싶어서 환장하는 건가? 왜 지금 쉽게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왜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왜 이렇게 벌을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냐? 오닐 대령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틸크가 그렇죠. 근데 하지만 틸크는 완전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은 오로지 원리 원칙을 따지는 우직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영웅의 오닐 대령보다도 더 영웅스러운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I do not understand.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냐? 무슨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단어 한번 보면 여기 suicid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suicide 뭐 자살하다는 뜻이죠. 근데 sui 자신, 그리고 side 단어 끝에 사이드가 들어가면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스티사이드, 이제 벌레들 죽이는 거, 해충 죽이는 거를 이제 살충제를 페스티사이드라고 하죠. 페스트를 죽인다. 어비사이드, 제초제, 어브를 죽인다는 뜻이죠. 이거 허브, 우리말로는 이제 허브라고 발음을 하지만은, 일단 영어식으로는 이제 어비사이드, 어브라고 발음을 하죠. 어비사이드. 호미사이드, 이거는 이제 살인. 근데 경찰에서 뭐 경찰서에 뭐 호미사이드 디파트먼트 뭐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살인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그런 부서. 호미, 이거는 이제 인간이라는 뜻이죠. 인간을 죽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생 인류를 뭐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호모가 들어간 것은 이제 같다는 뜻도 있고, 이제 인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노사이드, 이거는 집단 학살. 제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전자 할때 지인이라고 하잖아요. 지인. 그래서 뭐 제네틱스, 제네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식으로 할때 이제 어떤 특정 유전자를 다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단 학살, 주로 특정 민족이나 인종을 학살하는 걸 집단 학살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이드가 들어간 것은 다 이제 그 죽인 것과 관련된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다는 거 넘어가고 언급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대화를 합니다. 오닐 대령이 답답해가지고 이제 계속 틸크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Why didn't you tell me you're guilty?
그 하노의 아버지를 죽인 게 사실이라고 왜 내게 미리 얘기하지 않았나? 자네가 왜그 예전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왜 나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 At least before you told a room full of people that want to see you dead.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틸크가 이제 한번 재판을 지금 재판이 여러 날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순순하게 시인을 했거든요. 내가 저 하노라는 그 젊은이의 아버지를 옛날에 죽였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틸크를 아주 살인마로 지금 규정을 하고선 그 사형시키고자 그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얘기했어야지. 원일 대령이 이렇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라든지 그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그런 전략을 짰을 텐데 왜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느냐. 나에게 얘기하기도 전에 왜 굳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법정에서 그 말을 해야 했냐고. 그들은 지금 자네 사형시키고 싶어 하는 거 몰라? 이렇게 이제 온일 대령이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틸크는 자기 팀의 멤버니까. 틸크가 얘기하죠. You were already new. 당신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유죄라는 사실 속으로 알고 있지 않았어? 내가 그동안 그 과울드의 하수인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 당신도 솔직히 알고 있잖아. 그거는 이제 진실인데 왜 그걸 숨기려고 하느냐. 이제 굉장히 양심적인 말을 하는 거죠. Only you did not want to hear it. 단지 당신도 속으로 내가 이제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듣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불편한 진실이니까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막상 당사자인 틸크는 그걸 외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과오에 정정당당하게 이제 대면을 하는 거죠. That is why you asked me not to speak. 그래서 나더러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라고 했던 것 아니었어? 자, 하지만은 이제 틸크는 묵비권 이런 거 행사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치사하고 비겁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은 떳떳하게 밝히고 싶어 한다. 난 그래가지고 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온일 대령에서는 틸크가 좀, 뭐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 살리기 위해서 좀 거짓말하기를 은근히 바랬던 거고. 자, 그러니까 이제 온일 대령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틸크는 굉장히 이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자, 이제 guilty라는 단어 여기 나왔었죠. guilty. 그거는 이제 죄책감이 드는 유죄. 일반적으로 이제 법정 용어에서 많이 쓰이죠. 법정 용어로 뭐 we find the plaintiff 뭐 and the defendant guilty 하면은 저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뭐 그런 의미로 쓰이고. 근데 1590년경에는 이제 이 guilty라는 단어가 양심과 감정이 있는 사람 뭐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틸크는 guilty. 이제 현대적인 해석으로도 guilty 하고요. 왜냐면은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던 걸 유죄라는 것을 이제 시인을 했으니까. 그리고 다 죄책감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지금 자신의 양심과 감정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의미로서도 이제 길티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니일 대령이 이제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내가 당신의 모든 과거를 아는 건 아니니까 이곳에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 What happened? 그러니까 틸크가 얘기하죠. Apophis ordered me to kill Hanno's father. 여기서 아포피스라는 것은 이제 틸크가 과거 과울드 시절 과울드에게 몸을 담았을 때그 자신의 직속 상관입니다. 이 아포피스는 여기 뒤에 나오지만은 이집트 실제로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악마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제로 과울드의 그 지배 세력들 이름이 전부 다 이제 이집트 신들 또는 이런 악마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군벌 세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포피스. 그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이 아포피스는 혼란의 신, 그리고 빛과 마아트의 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마아트는 이제 여신인데 질서 또는 진리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집트 신화에서도 나쁜 놈이죠. 이제 틸크는 이 아포피스의 하수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온갖 뭐 만행을 저질렀고 지시를 받아서. 자, 그래서 틸크가 그 당시에 얘기를 하죠. 아포피스가 하노의 아버지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게 내렸어. 그 실제 그 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아퍼피스가 그 틸크를 이제 앞세워서 이 행성을 이제 정복을 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틸크에게 지시를 하거든요. 저 중에서 한 명을 골라 국민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해라. 자, 그래서 이제 틸크는 그 당시 이제 양심의 가책과 갈등을 느꼈지만은 그때 지시 이행자였기 때문에 그냥 그 지시를 따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과거에 아주 아픈
기억, 아픈 역사죠. 그러니까 온일 대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So you are following orders. 그러니까 그냥 자네는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네. 자네가 하고 싶어서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자네는 그냥 그 당시 군인, 그 아퍼피스 수하의 군인이었으니까 그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군. 이러면서 이제 틸크의 양심의 가책을 이제 줄여주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틸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Hanno's father died by my hand. 하노의 아버지는 내 손에 죽였어. 내 손에 죽었어. 아퍼피스, 지시를 내린 아퍼피스가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총을 쏴가지고 죽였다. 그 잘못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지시를 내린 사람도 물론 있긴 하지만 결국 내 손에 죽은 거다. 내 손에 피를 묻혔다. No one else's. 다른 사람의 손에 죽인 것이 아니요. 내 손에 죽은 것이다. 따라서 I am responsible. 그의 죽음은 어디까지나 내 자신의 책임이요. 굉장히 이제 양심적인 말을 하죠. What I did while serving Apophis, I will not hide from. 어퍼피스의 하수인 시절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 나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고 도망치지도 않고 숨지도 않겠다. 그 대가를 치르겠다. 라고 이제 굉장히 정직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온일 대령은 이제 가면 갈수록 답답하겠죠. 온일 대령은 이제 틸크가 이제 마음을 바꾸도록, 아, 자네는 그냥 지시에 따른 것뿐이잖아. 어쩔 수 없었잖아.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데 틸크는 아주 꿋꿋하게, 강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온일 대령이 또 얘기합니다. Even if the punishment is death, 아니, 자네의 그 과오로 인해서 옛날에 저질렀었던 그 자네가 깨우침을 얻기 전에, 잘못을 뉘우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형을 받게 되더라도 그런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건가? 피하지 않겠다는 건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틸크가 담담하게 얘기하죠. Then that is what I deserve.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사형을 받는 게 마땅하다면 마땅히 그 벌을 받겠소. 이제 온일이든 환장하겠죠. 온일 대령, Tilk, you sound like you want to die. 너 당신 틸크 자네 지금 혹시 진짜 죽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자네 제정신이야? 약간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왜 자꾸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재수 없는 말을 해? 라고 이제 온일 대령이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틸크가 또 이러죠. Colonel O'Neill, have you faced the crying eyes of a child whose father you have just murdered? 자, 이게 이제 하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당시에는 이제 하노라는 젊은이가 이제 어린아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를 죽였는데, 온일 대령,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손에 방금 죽은 자의 아들의 눈을 본 적이 있어? 내가 지금 하노의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그 하노, 그 젊은 꼬맹이를 봤는데, 그 꼬맹이 얼굴을 안 잊어버릴 수 없다. 지금 악몽이다.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악몽이다라는 거죠. 그 과거의 그 끔찍한 만행을 계속 상기시키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눈동자를 바라본 적이 있어? 내가 진짜 그런 그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살자고 지금 와서 거짓말을 하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 일신만 보존하려고 그렇게 치사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일 대령이 또 얘기를 합니다. Not exactly. 그래, 나는 자네와 같은 그런 기억은 없어. 나는 이제 뭐 그런 그 불이 살인을 저지른 적은 없다는 거죠. 부정한 살인을 저지른 적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온일 대령이 계속 설득을 합니다. 이제 온일 대령은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군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의 생리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온일 대령도 지시 이행자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하려고 그 컨셉을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Tilk, there are a lot of things we do that we wish we can change, and we sure as hell can't forget. 이보게 틸크, 우리는 너나 나나 군인이잖아. 우리는 군인의 신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르게 돼. 우리는 그 상관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그리고 그 우리가 한 일들 중에 너나 나나 후회되는 것들도 많고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일들도 많아. 나도 다 자네 생정 이어하네. But the whole concept of chain of command undermines the idea of free will. 자, 이거는 이제 온일 대령이 이 사람도 약간 이제 군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쪽이 길들여져 있죠. 무조건 군인은 지시를 따라야만 한다. 이게 뭐 정당하든 부정하든 간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권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지휘 체계라는 것은 자유의지보다 위에 있는 것일세.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쪽 사상의 그 상명하복, 군인의 생리, 이거 젖어 있다 보기 때문에, 자, 상관을 더, 자유의지보다도 더 위에다 놓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 우리는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해.
그것이 바로 그 지휘 체계고 군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이제 온일 대령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틸크의 양심의 가책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들이죠. 군인의 신분으로, 아, 여기 영어 먼저 보죠. So as soldiers, we have to do some pretty awful stuff. 자, 군인의 신분인 이상 때로는 끔찍한 일을 저질러야 할 때도 있다네. 자, 이거는 뭐 나치 군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We are following orders, like we were trained to do. 그동안 우리는 훈련받은 대로 지시를 이행할 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일 대령은 약간 좀 자기 책임을, 내가 저지른 악행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틸크도 그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기를 이제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거죠. It doesn't make it easier. It certainly doesn't make it right. 자, 그렇게 무조건 지시를 따른다는 것이 쉽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게 옳다는 얘기도 더더욱 아니야. But it does put some of the responsibility on the guy giving those orders.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행동, 저 솔직히 말해서 네 말대로 우리도 잘못이 있다고 쳐. 하지만 그 책임은 지시자에게도 있어. 이거는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지시를 사실 따랐을 뿐이야.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 지휘 체계를 무조건 따라야 해. 온일 대령은 이런 식으로 약간 면피성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저지른 학살, 그거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한거 아니야. 지시했기 때문에 나는 따랐을 뿐이야. 라는 가장 일반적인 그 변명을 해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틸크가 그럼 또 분노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Then you are saying Apophis is responsible for Hanno's father's death? 아니, 그렇다면은 하노의 아버지가 죽은 게내 책임이 아니라 아포피스의 책임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온일 대령도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하죠. Yes, 그래. 그래, 임마.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거는 네 상관이 잘못이지. 너는 그냥 지시를 따랐을 뿐이잖아. 그러니까 틸크가 또 열받아서 얘기하죠. You are wrong, O'Neill. 그렇지 않소, 온일 대령. While in the service of Apophis, I did many things. 나는 아포피스의 하수인으로서 있으면서 그동안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소. For these deeds, my victims deserve retribution.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그 악행을 저지른 장본인은 자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사실은 나에게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걸 그 불행 불어 불법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을 그런 선택권도 있었는데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하지만 따랐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내가 결국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해라고 이제 틸크가 얘기를 하죠. 이상주의자와 이제 현실론자의 이제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온일 대령 오늘 에피소드는 좀길것 같네요. 온일 대령 얘기합니다. Can you focus on this one case for now, please? 자, 자네가 그동안 많은 짓을 했다는 건 나도 어렴풋이 알겠는데, 일단은 요번 건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자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필이면 재수 없게 여기서 지금 자네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일단 요번 건만 두고 생각하자. 다른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자. 다른 건들은. 하지만 틸크가 이렇게 얘기하죠. This case represents the many. 자, 이번 건이 나의 수많은 악행안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수 있어. 이번 건이나 다른 건이나 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 행성 말고 다른 행성에서 저지른 그런 악행들, 그것도 다 대표하는 하나의 뭐 다를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도 중요하고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온일 대령이 얘기하죠. Well, it shouldn't. 그렇지 않아, 틸크. Why? Why are you doing this? 아니, 틸크, 온일 대령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틸크가. 틸크는 이제 이상과 원칙을 중요시하고 온일 대령은 일단은 자기 생존, 일단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죽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빠져 있는 거죠. 자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아니,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 지금 자네 목숨부터 살리는 게 중요하지. 왜 자꾸 원리 원칙을 따져?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틸크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When I look into Hanno's eyes, I see the horror on the faces of many others as their loved ones prepare for world absorption. 한호의 눈을 볼 때마다, 자, 한호의 아버지를 죽인 것은 자기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한호라는 지금 젊은이를 지금 다시 만나게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성인이 된 한호의 눈을 볼 때마다, 그동안 죽였던 수많은 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오. 완전히 악몽 같다는 얘기죠. Worse yet is the face of the victims whom I selected as they realize they're about to take their final human breath. 자,
여기서 이제 번역이 되지 않았네요. 제가 예전에 번역하다는 게 생략한 모양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파피스가 이제 그 자기 이 지시자죠. 지시자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으려고 해요. 그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이제 생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시자는 모든 책임을 지시 이행자에게 떠넘기고 지시 이행자는 책임을 또 지시자에게 떠넘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아포피스가 얘기했거든요. 네가 골라서 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죽여라. 자, 그러니까 이제 틸크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괴로운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것도 내가 누구를 죽일지도 선정한 것도 나고 실제로 죽인 것도 낫다라는 거예요. Hanno's father is not the first nor the last of those whose lives I've taken. 하노의 아버지는 내가 죽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내가 죽인 첫 번째 사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나의 손에 의해서 그 죽음 이 세상을 떠나게 됐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 남은 유족들의 눈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 괴롭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내 목숨을 구걸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And I have done far worse on you. 나는 지금 이보다도 훨씬 더 악랄한 짓거리 더 많이 했어. 따라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뭐 용서받을 수 없다라기보다도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I cannot give all of their loved ones retribution, but I can at least give it to this one. 자, 내가 지은 죄를 이제 갚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수십 수백 명을 죽였는데 그들 모두에게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하노와 그의 가족에게는 응징의 기회를 줄수 있다.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고 내가 반드시 받아 치러야 할 대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I am sorry, O'Neill. I will not run. 미안하오, 오닐 대령.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겠소. 그 자기의 운명을 담담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나는데요. 이제 틸크가 바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저 실제로 그 에피소드에서 결국에는 틸크가 이제 자기 이런 진심을 보였기 때문에 즉 자신의 그 한호 그 자신의 그 자, 자신이 죽였던 사람의 그 아들이 이제 한호 그 틸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순순하게 인정하고 이제 개과천선한 것을 보고 그 진심을 알아보고 이제 결국에는 그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틸크가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용서를 받고 이제 풀려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즉 하지만 이렇게 틸크처럼 사실 뭐 누구나 옛날에 뭐 나쁜 짓은 다 조금씩 죄를 졌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더 나은 모습, 그동안 죗값을 치르겠다는 이런 자세를 보여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개인적으로 틸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멋진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앞으로도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상적인 에피소드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